내연 기관 없이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차가 미래형 자동차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부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수한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신성 ENG 브랜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성 ENG에 있는 그 모빌리티 사업부 서경원 상무입니다. 네, 신성 ENG에 대한 회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신성 ENG는 크게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고 계시는 반도체 크린룸 장비, 두 번째가 태양광 PV 모듈,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모빌리티 사업 세 개 부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기용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또 특별히 신성 ENG에서 또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팩, 전기차의 원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배터리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신성 ENG에서 그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글로벌 리튬이온 전지를 구매해서 저희가 BMS라고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보드, 보혜로입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기금으로 하고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듈, 팩을 설계하고 제조를 하는 게 저희 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징은 저희가 이제 크린룸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공조, 습도 관리하는 기술과 한 20여 년 그 리튬이온 메이저급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합류해서 팩 개발을 진행하고 양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퍼포먼스와 신뢰성, 그 다음에 품질을 최우선시해서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개런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죠. 네. 네,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의 안전성은 사용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즉 어떤 온도와 습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제 크린룸에서 했던 축적된 있는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전지에서 20여 년간 개발을 수행했던 인력들이 합류해서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그 신개념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전기자동차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및 신뢰성, 퍼포먼스 둘 다 확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안전 장치까지 갖추고 있고 또 2차 차단되는 장치, BMS 오류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배터리 시스템 내부 안에 히터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해요. 네. 전기자동차의 사용 환경이 뭐 여름에 고온에서뿐 아니고 겨울에 저온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리튬이온의 전지의 특성상 이제 저온에서는 출력, 성능이 한 20, 30% 정도 줄어듭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배터리 팩 내에 PTC 히터라는 히팅을 설치를 해서 저온에서도 문제없이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고요. 고성능, 고효율, 이 배터리 시스템을 완벽하게도 갖추고 있다고 하죠. 네,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배터리 보호 기능, 또 충방전 제어, 그리고 셀 밸런싱 기능과요, 통신 기능 등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을 사양을 최적의 패키징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자랑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그 리튬이온 전지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직병렬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셀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BMS는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 프로텍션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셀 간 뭐 저희가 한 3천여 개의 셀을 하나의 팩에 실착이 되는데 그 3천여 개의 셀을 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그게 셀 밸런싱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까지 완벽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안전성뿐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전기자동차하고 코퍼레이션 개발했기 때문에 협력 개발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혹시 저희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배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그 성능과 신뢰성,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중요한 팩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배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신뢰성 랩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치를 설계에 피드백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한 팩을 네. 설계했고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정말 작은 건전지를 구입해서 점점 단계별로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친환경적인 배터리 또 미래형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신성 ENG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까요? 금방 네, 정말 다른 배터리 팩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팩을 만드는 이제 간단한 단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 네. 뭐 국내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리튬이온 전지를 채용을 해서 다수의 셀을 컨트롤할 수 있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 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셀을 쌓을 수 있는 모듈하고 패키징, 기구물과 아까 PTC 히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패키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크게 단계를 거쳐서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배터리 팩은 고객에 맞는 이제 각종 전기전차에 실장이 돼서 전기차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배터리 팩과는 차별화된 이런 고효율의 성능이 우수한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또 동급 대비해서 최상의 성능이 나오도록 친환경 전기차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신성 ENG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